자, 이제 위험과 수익을 볼 차례입니다. 지렛대 효과, 그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시고요. 자, 이제 83쪽에 이제, 위험과 수익. 자, 일단 위험 개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익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위험 수익 관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위험과 수익 단원에서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이제 화폐 시간 같이 넘어가면 돼요. 일단 위험이라는 개념이 뭐냐. 이제 예상치로부터 벗어날 가능성, 이렇게 하죠. 예상치라는 게 있으면, 정확하게 예상치대로, 발생한다는 거는 위험이 없는 거고요. 예금 같은 거죠. 1년 뒤에 2% 주겠다 그러면은 2%보다 더 주지도 않고 덜 주지도 않죠. 딱고 2%만 주죠. 이거는 그냥 위험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펀드에 가입한다, 또는 부동산에 투자한다, 주식에 투자한다, 이럴 때는 예상치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런 위험의 측정은 뭘로 해요?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하죠. 요거는 이제 개념만 이렇게 알아두시고 계시면 되고요. 요거 계산 문제로 출제되면은 그때는 패스하는 거라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수익의 개념은 됐고요. 수익의 측정하면은 이제 요거는 가중평균, 이렇게 하면 되죠. 평균이나 가중평균, 요거는 계산할 만하죠. 이런 거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든 개별 자산의 수익률은 수익률이든 모두 다 가중평균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험의 유형이 있죠. 사금법인요 하는 거 있고요. 위험의 관리기법 하는 게 있죠. 관리기법은 이제 좀 뒤에 있는데, 아무튼 위험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관리기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유형에 이제 사금법인요 하는 게 있고요. 관리기법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걸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을 측정하고, 수익에도 종류가 있죠. 여기서는 이제 기대수익률과 요구수익률, 요거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험수익 관계에서 위험이 클수록 대체로 수익도 크죠. 그런 관계가 이제 요구수익률에도 반영이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더 요구수익률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돼요. 여기서는 뭐 별로 할 것이 없고요. 이제 위험의 유형에 사금법인유에서 사업상 위험이 있죠. 사업상 위험 하면 다시 시운위로 나누어지죠.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 위험 하죠. 시장 위험이라고 하면은 제일 걱정되는 게, 우리 사업할 때 제일 걱정되는 게 장사 안 되는 거라 그러지 않았나요? 일단 사업을 하면은 일단 장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 그 다음 문제를 뭐 고민할 수 있는 건데, 처음부터 아예 장사가 안 되어버리면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장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바로 수요 공급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자가 너무 적어도 장사가 안 되는 거고요. 공급자가 너무 많아도 또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공급자가 많으면은 그 업체별로 내방하는 고객들이 숫자가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개사무소가 한 집 건너 한 집 계속 중개사무소가 있다면은, 그러면은 전체 수요자는 한정되어 있는데, 이게 고객이 갈라져 버리니까, 그건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 상황과 관련된 면, 수급 상황. 시장하면 수요 공급 생각하면 돼요. 자, 근데 시장 상황 괜찮아요. 장사는 잘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죠. 예를 들어 뭐 직원이 횡령을 한다거나, 또는 뭐 사고가 난다거나, 뭐 폭행 사고가 나서, 뭐 또 뭐 음식점 하는데 청소년들 와서 술 먹고 적발된다거나, 애들이 요즘은 뭐 일부러 속여서 들어온대잖아요. 속여서 들어와서 나중 되면은 이제 나 미성년자다 신고한다 그러고, 신고한다고 하고서 얘기하는 건 그나마 좋대요. 알았다, 그냥 나가라 그러면 되는데, 실제로 신고를 해버리면은 영업정지까지 먹는 거죠. 이런 것들. 하여튼 이런 것들은 뭐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무슨 위험이에요? 운영 위험이에요, 운영 위험. 그러니까 시장 위험과 관련되지 않은 나머지 포괄적인 위험을 다 뭐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운영 위험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위치 위험은 이게 물리적 위치는 고정되어 있어도 이게 사회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상대적 위치는 자꾸 변할 수가 있죠. 예전에는 괜찮았던 위치가 이제는
예, 점점 더 메리트가 떨어지는 위치가 될 수도 있고, 예, 그런 여러 가지 위험들이 사업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예, 모든 위험들이 되는 거죠. 예, 다음에 이제 금융적 위험 하면은 자금 융통 생각하면 돼요. 자금 융통. 자금 융통, 그건 내 돈으로만 투자하지는 않는 거죠. 남의 돈을 써서 투자할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이 금융적 위험이에요. 그럼 남의 돈을 쓴다고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정해지렛대 효과는 오히려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뭘 생각하면 돼요? 부의지렛 생각하면 되겠죠. 부의지렛. 그럼 이런 금융적 위험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기 돈으로만 투자하면 되겠죠. 자기 돈으로만 투자하면 금융적 위험은 없는 거죠. 다음에 법적 위험은 이건 뭐 됐고요. 정부 정책 변화나 법 개정 이런 거니까. 다음에 인플레 위험. 자, 인플레 위험은 인플레가 나타났을 때 발생하는 위험 아닌가요? 인플레가 나타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게 어떤 점에서 안 좋은 거예요? 바로 고정 임대료로 계약을 했을 때 문제예요. 고정 임대료로 계약한 임대인 입장에서는 받는 돈은 계속 똑같이 받는데 계속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예, 그런 위험들이 있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이제 대출을 받을 때 변동금리로 차입한 투자자 입장이에요. 변동금리로 대출한 입장에서는 안 그래요. 변동금리로 대출한 입장에서는 인플레가 발생하면 그만큼 금리를 올리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투자자 입장에서 이 말이에요. 투자자.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부딪힐 수 있는 위험이잖아요. 그럼 변동금리로 차입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인플레가 발생하면 그만큼 금리가 올라갈 수가 있겠죠. 됐나요? 근데 갑자기 표정이 안 된 것 같아요. 뭔 소린가?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대체로 금리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인플레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더 금리를 올려야 그 벌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금리로 대출을 해준 상황이라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인플레가 발생하면 금리를 올려버리는 거죠. 근데 차입자 입장에서는 점점 금리 부담이 커지는 거지. 차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유동성 위험. 이건 뭐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이잖아요. 유동성 위험. 이건 뭐 됐고요. 그래서 요게 가장 이제 기억할 게 조금 신경 쓰이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요거 변동금리로 차입한 투자자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83쪽에서 이제 위험 개념을 보실 때는 기억은 이제 맨 위에 동그라미 83쪽에 맨 위에 동그라미 1번에 위험 개념 있죠. 예, 그거는 기억은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니은에 보시면은 위험에는 수치화 또는 계량화할 수 있는 정량적인 위험이 있고 수치화할 수 없는 정성적인 위험이 있죠. 영업 경비나 공실률, 이자 비용 등은 계량화할 수 있는 것들이며 정부 정책 변경 가능성이나 소송 제기 가능성 등은 계량화하기 곤란한 위험들이죠. 자, 그런 이제 정성적인 위험도 있고 뭐도 있다? 정량적인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 용어 구별하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방금 설명드린 것들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84쪽에 넘어가셔서 이제 표에는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고요. 표는 그 표 밑에 괄호 2번에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가 있죠. 예, 이거는 위험 회피형도 있고 위험 추구형도 있고 위험 중립형도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전전한다? 위험 회피형을 전전한다. 위험 회피형은 동일한 수익이 예상될 때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하는 사람이고요. 위험 추구형은 동일한 수익이 예상될 때 위험이 큰 걸 선택하는 사람이 위험 추구형이 되는 거죠. 위험 중립형은 동일한 수익이 예상된다면 위험이 크든 작든 따지지 않는 거죠. 위험 중립형은 동일한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 위험이 적은 투자 아니나 위험이 큰 투자 모두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위험 중립형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누구를 전전한다? 위험 회피형을 전전한다. 다음에 이제 수익률 가면은, 자, 수익률에서는 이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요거 비교하는 겁니다. 실현 수익률이라는 것도 있지만 실현 수익률은 의사 결정하는 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죠.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건가 말 건가 따질 때는.
기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이죠. 그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가중평균에서 계산하는 그 수익률을 말해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이제 이런 부동산이 있는데 해보지 않을래? 라고 권하는 거예요. 못 돼도 2%는 된다 그러고요. 잘 되면은 한 6% 된대요. 확률은 반반이래요. 그럼 평균 몇 프로예요? 2%, 6% 평균은? 4% 되겠죠? 아무리 못돼도 2%는 되고, 잘 되면 6% 되고, 평균적으로는 4% 되는데, 야, 너 이런데 투자하지 않을래? 하면은 하시겠어요? 마시겠어요? 해요? 어떤 사람은 지금 이쪽은 안 한다 그러고. 해요?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다는 얘기는 보세요.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해도 2%는 벌잖아요. 근데 부동산에 투자하면 뭐 아무리 적게 벌어도 2% 되기는 좋은데, 이거 은행에 예금하면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부동산 갖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신경도 써야 되고, 나중에 현금화 하려고 하면 그래도 조금, 어쩌면 급하게 현금화하면 이제 현금화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거기에 비해서는 2% 정도는 너무 적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제 평균적으로 2% 더 나오는 게. 그럼 여기 한 5% 정도 된다면, 이렇게 8%, 평균 5%. 이러면은 이제 좀 할 생각이 있을 수도 있죠. 조금 더 커지면은. 맞나요? 아직도 모자라는 모양이네. 이제는 해야 돼요. 수업해야 되니까. 이제는 하는 거예요. 자, 한다는 거는, 지금 은행의 예금에 비해서는 뭐 이런 정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딴 데서 8% 버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다른 관점에서 버는 거죠. 지금까지 얘기한 건 은행에 돈 넣어놨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봤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데 지금 투자했는 데서 이미 8%는 버는 데가 있다면, 그러면은 요거를 포기하고 이쪽으로 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 안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 대해서 요구하는 수익률은 딴 데서 벌고 있는 수익률이 돼요. 여기에서 요구하는 수익률이 은행 금리를 바탕으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그 이따 할 거예요. 은행 금리를 바탕으로 해서 위험 수익 관계에서 할 거예요. 은행 금리를 바탕으로 해서 계산할 수도 있지만, 이미 다른 데서 벌고 있는 게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데서 버는 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의 요구 수익률이 된 요구 수익률. 왜? 여기 있는 돈을 빼서 이쪽으로 와야 되니까. 얼마를 포기하고 와야 돼요? 이걸 포기하고 이쪽으로 와야 되니까. 맞나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을 외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부. 저 다른 데 있다는 거죠. 이 투자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있는 거죠. 근데 요 6%는 어디서 계산됐어요? 여기서 계산됐죠. 그래서 얘는 내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 요거는 외부 수익률.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이 계산하든 누가 계산하든 똑같이 계산을 해요. 객관적인데, 요거는 사람들마다 처한 상황이 다를 수가 있죠. 누구는 8% 얻는 투자에 지금 투자되어 있고, 누구는 7% 얻는 투자에 투자되어 있고,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위험 수익 관계에서 얘기할 때도, 은행 금리를 바탕으로 할 때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불편하고 좀 위험도 부담해야 되고 하는 데 대한 대가를 4%만 해도 난 뭐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가 좀 모자라겠다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주관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객관적이고, 이건 사람마다 다른,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이라는 거죠. 됐나요? 그리고 요거는 기회비용이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원래 비용이라는 말은요, 보통 우리 이제 회계적으로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을 비용이라고 그래요, 대체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학원 오면서 한 비용 얼마 들었어요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 들었어요 하면은 시기별로 다를 수는 있어요. 오실 때마다. 그러니까 그 처한 상황에 따라 여기서도 달리 저걸 해요. 그 뭐 이제 한 달, 두 달 지난 뒤에 왔느냐, 아니면 행사할 때 왔느냐,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똑같은 시점에 똑같이 들어왔을 때는 비용이 똑같았겠죠. 안 그러면 열받죠.
똑같은 조건이라면 똑같은 저걸 하죠. 이제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하필 뭐 이제 행사 기간 끝났는데 왔어. 그러면은 이제 안 될 수도 있고. 자, 아무튼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비용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비용이라는 측면이고, 기회비용으로 따지면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들마다 처한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여러분들이 오시느라고 다른 일을 못하고 지금 여기에 왔다면, 다른 일을 못하는 바람에 벌 거를 못 벌었잖아요. 이것도 뭐라 보는 거예요? 비용으로 보는 거죠.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만 비용이 아니고, 내 주머니에 들어올 것이 안 들어온 것도 비용으로 보는 거죠. 그런 비용이 무슨 비용? 기회비용이에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으로 따지자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달라요. 어차피 여기 왔을 때, 오지 않았을 때 버는 거 없었다면, 하는 거 없었다면 그래봐야 추가적인 기회비용 별로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아무 뭐 벌 게 없었던 사람이라면 여기 와도 추가적인 비용은 없어요. 근데 여기 분명히 계신다고요. 다른 거 지금 벌 거를 못 벌고 오시는 분이 계신다고요. 그런 분들은 돈으로 내는 비용 말고도 벌 거를 못 버는 것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기회비용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바로 비용이 되는 거지. 이거 포기하고 저쪽으로 가야 되니까. 예, 그게 바로 기회비용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은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투자자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마다,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인데 그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사실 이거 다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조금 어려운 표현이 하나가 있는 게, 그게 이제 그 가중 평균 하는 거 85쪽에 그 표는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86쪽에 가시면은 표 속에 요구 수익률 표 속에 디귿에 가면은 조금 어려운 표현이 있어요. 차선의 투자안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란 말이 있죠. 예, 그게 이제 뭔 소린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A에 투자할까, B에 투자할까, C에 투자할까, 이렇게 이제 태기를 해야 돼, 태기를. 태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가장 좋은 데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각각의 예상 수익률을 계산했더니만 이렇게 계산이 돼요. D의 예상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에요. C의 기대 수익률, B의 기대 수익률. 자, 그런데, A는 아직 계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 어떻게 될지. 그럼 A에서 최소한 몇 프로 이상이 되어야 A에 투자하는 거예요? 10% 이상은 되어야 A에 투자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A의 요구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여러 가지들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거, 요거 포기하고 이리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회비용 개념이잖아요. 여기에 투자하려면 요거 포기하고 가야 돼. 그게 바로 요구 수익률 개념이죠. A의 요구 수익률은 여기 있잖아요. 외부에. A의 내부 수익률을 계산했더니 이제 11%가 나와요. A의 기대 수익률. A의 요구 수익률. 자, 이러면 당연히 뭐를 선택하는 거예요? A를 선택하는 거죠. 자, 그러면 A를 선택했다는 건 이건 최선이란 얘기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차선이 된 차선. A를 선택했다. 최선이니까 선택한 거죠. 얘를 차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A의 요구 수익률은 이 말이에요. A의 요구 수익률은 차선의 기대 수익률이다. 이렇게. A 입장에서는 요구 수익률인데 A의 요구 수익률이 10%잖아요. 근데 차선의 입장에서는 그 투자의 기대 수익률이 되는 거죠. 예, 중요도는 낮으니까 모르면 패스하면 돼요. 예,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패스. 난이도가 높을수록 중요도는 낮다, 이렇게. 정말로 철칙입니다. 난이도가 높을수록 중요도는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다 버렸더니 30%밖에 안 남아. 그래도 일단은 버려야 됩니다. 예, 다음에 이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관계 있죠, 관계. 관계는, 기대가 요구보다 클 때는 어떻게 해요? 채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채택. 채택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채택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해하기가 더 쉬워요. 자, 어떤 투자안의 예상 수익률이 말이에요. 예상 수익률이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높다면 그러면 투자를 하려고 하겠죠.
모든 사람이 이렇게 투자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건 사람마다 이게 다르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면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 입질하겠죠. 요거 이제 입질할 거 아니에요. 그럼 벌써 느낌이 오죠. 파는 사람은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투자 금액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뜻은 기대 수익률은 점점 낮아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투자 금액이 많아진다. 가격이 기대 수익률이 낮아진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같아지게 되는 거죠. 이게 균형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균형 상태에서 균형 상태로 결국 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누가 변한다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이 변한다는 거예요. 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면은 기각하려고 하겠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가격이 점점 내려갈 거예요. 내려가게 되면은 투자 금액이 적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점점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같아지는 거죠. 이제 이쪽이든 저쪽이든 균형으로 가는 과정에서 누가 변한다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등식만 보고도 벌써 예측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 부등식만 보고도 앞으로 얘가 어떻게 될 거다. 같아지기 위해서는 균형으로 간다. 불균형에서 균형 갈 때는 얘가 점차 작아질 거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 보고도 뭘 예측할 수 있다고요? 균형으로 가는 과정에서 기대 수익률이 점차 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얘는 부동산 가격은 내려가는 거고 이 과정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됐나요? 그거를 이제 그 관계를 생각하시잖아요. 여기서 바로 오는 관계를 생각을 하시라고요. 자, 그럼 됐고요. 자, 이게 이제 기대와 요구 관계예요. 그게 바로 기역, 니은 이제 부동식의 설명이고요. 다음 87조의 투자 결정은 이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소득, 이득, 자본, 이득, 종합수익. 자, 이거는 뭐 소득, 이득률, 자본, 이득률, 종합수익률 이렇게. 자, 이거는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부동산 투자에는 소득, 이득도 있고 자본, 이득도 있으니까 그 두 개를 합쳐야 종합수익률이 된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밑에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 이것도 이제 한 번밖에 설명 안 드리는데요.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일단 투자 가치는 주관적 가치를 말해요. 투자 가치는 투자자가 판단하는 주관적인 가치인데, 여기가 요구 수익률이 들어가요. 요구 수익률이 주관적 수익률, 객관적 수익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관적 가치가 되는 거죠. 이게 장래 기대 수익이거든요. 기대 수익 나누기 하면은 투자 가치가 돼요. 그럼 시장 가치는 시장에서의 객관적 가치를 말해요. 그 객관적 가치, 여기는 이제 이자율, 시장 이자율이 들어갑니다. 시장 이자율. 또는 기대 수익률. 시장 이자율이 들어가고 기대 수익 들어가면은 무슨 가치? 시장 가치. 예, 객관적 가치, 예, 주관적 가치 이렇게 하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이제 공식이 있는데, 요게 주관적 수익률이 들어가니까 주관적 가치. 요게 객관적 이자율이 들어가니까 객관적 가치 이렇게 돼요. 일단은 요거는 뒤에서 또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예요.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보통 위험이 커질수록 가치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위험이 커질수록 가치가. 위험이 커지면은 가치는 내려가는 거죠. 똑같은 수익이 예상되는데, 위험이 큰 거 할래요? 위험이 작은 거 할래요? 그러면 위험이 작은 거 하겠지. 위험이 큰 거는 그만큼 가치가 낮을 거 아니에요. 가치가 낮은 거는 안 하고 가치 높은 걸 하겠지. 그죠? 보통으로는 다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수업 시간에 하면 또 좀 이상한 사람들이 돼요. 자, 아무튼 좀 이따 할 거예요. 다시 요거는 다시 하는데, 일단 내가 봤을 때 괜찮아 보이는,
이게 그게 무슨 가치? 주관적 가치, 객관적 가치. 예, 그게 투자 가치가 있고 시장 가치가 있으면 어떤 게 더 크면 채택하는 거예요? 투자 가치가 더 크면 채택을 하는 거죠. 내가 봐서 괜찮아 보이면 하는 거죠. 맞나요? 시장의 객관적인 가치보다 내가 봐서 괜찮으면 하는 겁니다. 아, 이러면은 기각을 하는 거죠. 지금 채택하고 기각을 하죠. 이렇게 질문하면 훨씬 쉽게 대답해요, 사람들이. 2,000원은 돼 보이는 사과가 1,000원을 해요. 사요 말아요? 사죠. 근데 금방 대답한다고. 그렇게는 금방 대답해. 2,000원은 돼 보이는데 그 누구 생각? 지 생각이지. 근데 가격표를 붙여놓기를 1,000원 붙여놨어. 그건 누구한테든 똑같이 1,000원일 거 아니에요. 뭔지 아시겠죠? 1,000원 붙여놓은 거는 누구한테도 1,000원이라고. 객관적 가치라고. 근데 2,000원은 돼 보인다. 누구 생각? 그건 2,000원 안 돼 보인다고 생각하는, 1,000원도 안 돼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1,000원 죽어도 나 안 사먹는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봤을 때 괜찮으면 사는 거지. 맞나요? 그 중매시장에 나온 물건이 사남매 장남이 나왔어요. 밑으로는 여동생만 셋이야. 그 시아버지 될 사람은 구남매 장남이야. 그 할아버지도 장남이었어. 명절 때면 찾아오는 손님들이 엄청 많아. 그런 물건이 중매시장에 나왔어. 가치가 높아 나자. 예. 근데 내가 좋으면, 내가 좋으면 하는 거지. 그래도 가치가 어떻게 되든 말든. 맞아 아니에요. 우리 처제 얘기예요. 제 동서가 그렇다니. 동서가 뭐 그냥 살고 있어요. 근데 그 결혼할 때 제가 그 동서를 좀 높게 평가를 해줬거든. 그 사람은 괜찮아 보인다. 예, 그랬더니 동서가 대한민국에 저 같은 사람 없다고. 아직도. 그래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면 하는 거예요. 내가 봐서 괜찮으면 하는 겁니다. 예, 아무튼 그런데요. 그 동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할아버지가 그 편백나무를 수백 줄 산에 심어놓은 게 있대. 근데 30년 지났대. 근데 편백나무가 한 50년 자라면 잘 자란 놈은 한 그루가 경차 한 대래. 장남의 장손이잖아. 딸들밖에 없는. 뭐 투자 가치는 있는 거지. 믿거나 말거나. 자, 아무튼 투자 가치, 시장 가치예요. 자, 다음에 이제 그 위험 수익 관계 있죠. 괄호 4번에. 예, 여기 이제 88조 이제 괄호 4번에 위험 수익 관계 있습니다. 요거죠, 요거. 지금 요거 아직 안 했고 요거 남았어요. 그 위험 수익 관계는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크죠. 대체로 요걸 이제 위험 수익 비례 관계 또는 상쇄 관계 그래요. 상쇄 관계. 이것은 이제 요구 수익률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율 하거든요. 예상 인플레이율. 예상 인플레이율은 이제 피셔라는 사람이 주장했다고 해서 피셔 효과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문제에서 언급할 때만 얘기를 하면 돼요. 예, 그리고 이게 무위험률은 시간에 대한 대가, 위험할증률은 위험에 대한 대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위험에 대한 대가.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 하면은 조금 전에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비교할 때는 요구 수익률을 딴 데 투자된 것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돈이 은행에 예금으로 돼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까 2%, 6% 해서 뭐 4%, 5% 했잖아요. 은행에 넣어놓은 정기예금 금리라든가 또는 국공채 이런 데만 돈이 있어. 안전한 데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위험하고
번잡스럽고 좀 이렇게 신경 써야 될 거 생기고 이런 부동산에 투자하라고 하면 최소한 은행에서 벌던 것보다는 더 벌어야 되지 않나요? 바로 그게 바로 위험에 대한 대가, 번잡스러움에 대한 대가, 뭐 이런 대가예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은행에, 안전한 은행에 있는 돈을 빼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 넣으려고 하는 사람하고 주식 시장에 넣으려고 하는 사람하고 시장이 다르면은 요구하는 수준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시장 위험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리고 같은 시장이라고 해도 구체적으로 투자 안에 따라 위험의 정도가 다르죠. 우리 주택보다 상공업용 부동산이 더 위험하지 않나요? 공장에 투자한다, 뭐 상가에 투자한다, 주택보다는 더 위험한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별 투자안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예요. 다음에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위험 회피형을 전제로 하기는 하지만 위험 회피형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이 공격적인 투자자가 있고 보수적인 투자자가 있어요. 여름이 보셨을 때 저의 성향이 공격적일 것 같아요, 보수적일 것 같아요? 보수적일 것 같죠. 근데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우리의 용돈 모아서 그 주식 산 거, 그러니까 한 종목에 몰빵 투자하고 있잖아요. 할인 닭고기 100% 계속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어차피 인생 한 방인데. 근데 사람마다 이게 다르다는 얘기는, 자, 저 위험한 거 할래 말래? 위험한 거 할래 말래 했을 때 너 얼마 주면 저거 할래? 했을 때 누구한테 더 많이 줘야 저 위험한 걸 하겠냐 이 말이에요. 위험한 걸 하려고 할 때 그 대가란 말이에요. 위험한 걸 하려고 할 때 누구한테 더 많이 줘야 돼요? 보수적인 사람한테 더 많이 줘야 그 저거 위험한 거를 하려고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죠? 동일한,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 공격적 투자자보다 보수적 투자자의 위험 대가가 더 크다라고 해야 옳은 표현이란 말이에요.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서. 됐나요?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가 주관적이 되는 거죠. 주관적이 될 수밖에 없죠. 사람마다 달라, 이게. 아까 그런 관점에서 기대와 요구 비교할 때 그런 관점에서도 처한 상황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이런 관점에서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위험률은 무위험률이죠. 무위험률이잖아요. 위험이 없을 때. 그러니까 얘는 위험 할증률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무위험률이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요. 무위험률이니까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런 정도로 해서 비교를 하면 되고요. 자, 그게 이제 88쪽에 그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 요거 설명드린 거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좀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89쪽에 이제 위험 관리 방법이 있죠. 자, 이 위험 관리 방법은 가능한 한 이제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게 좋잖아요.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게 좋은데 이건 내가 아예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위험한 투자를 처음부터 제외해버리면 돼. 위험한 투자를 처음부터 제외하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예금이나 국공채나 이런 데 들어가면 되지 뭐. 예금, 국공채 이런 데. 근데 이거는 수익률도 적겠죠. 그런 단점이 있어요. 다음에 이제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괜찮은 방법이죠. 나한테 발생한 위험을 상대방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고요. 대신 뭐는 줘야 돼요? 보험료는 줘야 되겠죠. 그리고 대체로 전가를 한다는 게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한테 전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한테. 그러지 않겠어요? 경제적 강자라는 게 대체로 처한 입장이 선택의 여지가 많은 쪽이죠. 그런 쪽이 경제적 강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경제적 강자가 임대인과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그럴 가능성이 많고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출자와 차입자가 중에서는 대출자가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인플레에 연동시킨 임대차 계약이요. 인플레에 연동시킨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그걸 누구한테 떠넘길 수 있어요. 임차인한테 떠넘길 수가 있죠. 예, 그러면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많은 다른 빈 공간들이 많으면 그쪽으로 가버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전가를 못 시키겠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갈 데가 별로 없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다음에 그 대출자와 차입자 사이에서는 대출자가 변동금리로 대출해 주는 거죠. 예, 아까 인플레 위험에서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차입자 입장에서는 위험을 부담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누가 위험을 증가시킨 거예요? 대출자가 증가시킨 거예요. 자, 이런 이제 위험 증가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건 금융론에서 다시 나오죠. 변동금리에서 금융론에 또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두 가지씩 이렇게 두 가지씩 하는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있고요. 하나는 보수적 예측이 있고요. 하나는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거예요. 위험 조정 할인율. 자, 요거는 기대 수익률을 낮춰 잡는 방법이고요. 요거는 요구 수익률을 높여 잡는 방법이에요. 보수적 예측하면은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면은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들어오는 돈은 가능한 한 낮춰 잡아요. 예, 이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 범위가 있으면, 예, 들어오는 돈은 낮춰 잡고 나가는 돈은 높여 잡아요. 수입은 낮춰 잡고 비용은 높여 잡으면 순수입이 어떻게 돼요? 순수입이 좀 작게 계산되겠죠. 그게 기대 수익률을 낮춰 잡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을 낮춰 잡았는데도 괜찮아 보여. 그러면 하겠다는 거지. 괜찮아 보인다는 게 뭐예요? 낮춰 잡았는데도 괜찮아 보인다는 거는 요구 수익률보다 높다는 거죠. 낮춰 잡았는데도 요구 수익률보다 높아. 그럼 굉장히 괜찮은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별로 개념적으로 우수한 방법은 아니에요. 이게 우수한 방법이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좋은 물건이 나한테 올 때까지 남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낚아채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적당해 보이면 다른 사람들이 벌써 다 낚아채가는 상황에서 이거 재고 저거 재다 보면은 나한테 남는 거는 별로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AF 이론이 남는 거예요. AF.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 있죠? AF. 예, 그러니까 이것저것 너무 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혼 경작도 그런 말이 나와요. 결혼 경작. 결혼 경작이라는 게 있죠. 말씀드렸었나? 결혼 경작. 경작 분야에 결혼 경작이 있어요. 예, 지금 결혼 정년기인데 결혼을 했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결혼 정년기에 결혼한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운이 좋았거나, 예, 그래서 백마탄 왕자를 만났거나 아니면은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인 사람. 예, 아무리 기다려도 이거보다는 더 좋은 놈 만날 것 같지 않다. 그나마 여기서 만족하자.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인 사람들. 결혼 아직 안 했죠. 저렇게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결혼 정년기 맞죠? 아직 아니에요. 그 정도면 결혼할 수 있지. 아니 20대만 넘으면 결혼할 수 있죠. 20대 20대. 아니 결혼 정년기 20살만 넘으면 결혼 정년기. 요즘은 20살 넘 요즘은 이제 30살 넘어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말하는 결혼 정년기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다 결혼 정년기잖아, 사실은. 결혼 정년기, 결혼을 안 해서가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인데 결혼을 안 했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운이 아직 없어. 백마탄 왕자를 못 만났어.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운이 없는 거야, 지금. 운이 없거나 아니면은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사람들이죠. 앞으로 언젠가는 백마탄 왕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 쪽에 속하는 거예요? 전자? 이거보다는 더 좋은. 자, 아무튼
기대 수익률을 낮춰 잡는 방법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고 요구 수익률을 높여 잡는 방법이 더 우수한 방법이라 하는데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위험 조정 할인율.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꿀 때 미래 가치 현재 가치 바꿀 때 위험할수록 크게 할인하겠다는 얘긴데요. 이제 요거하고 관계 있어요. 요거하고 아까 말씀드린다 그랬죠. 예, 투자 가치가 요구 수익률보다 기대 수익 이렇게 해서 어떤 물건이 이제 시장에 매물로 나왔는데 브리핑 할 때 얘가 1년 후에 1,100만 원이 예상되고 얘도 1,100만 원의 수입이 예상된대요. 평균적으로 1,100만 원이 돼서 들어올 것 같대요. 근데 얘가 매물이 얼마로 나왔는가 하면은 1,000만 원에 나왔어. 얘도 매물이 1,000만 원에 나왔어. 예상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10%죠. 맞나요? 할만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할만해요, 그렇지 않아요? 할만하죠. 근데 얘는 잘 되면 1,150. 못 되면은 1,050. 잘 될 확률, 못 될 확률, 이렇게 반반이에요. 이러면은 평균적으로 얼마 들어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1,100이 돼서 들어오는데,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물건이 얼마에 매물로 나와 있다? 1,000만 원에 한다 안 한다? 한다. 자, 요거 1,000만 원인데 잘 되면 2,000만 원, 못 되면 200이에요. 확률은 반반이에요. 1,000만 원에 살래요 말래요? 방금 전에는 할만하다며. 방금 전에는 할만하다며. 10% 평균은 1,100 맞잖아요. 2,000일 수도 있고 200일 수도 있고 평균은 1,100 맞잖아. 근데 이게 1,000만 원이 나왔어. 할래요 말래요? 이젠 안 한다 그러잖아 또. 위험이 크잖아요. 위험이 크면 가치를 높게 잡는다 낮게 잡는다. 다시 이만한 가치로 평가해야 안 해? 이거 안 산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낮춰 잡으면 살지도 모르겠죠. 위험이 큰 거는 가치를 어떻게 하겠다? 낮추겠다 말이야. 위험이 크면 똑같은 수입이라도 이 말이야. 똑같은 천백이라 이게 똑같은 수입이라도 위험이 크면은 10% 가지고 만족한다 못한다. 위험이 크면은 10% 가지고 만족 못한다. 800 정도는 돼야 돼. 예를 들어서 자 그럼 800이면 할래요? 이것도 안 한다 그러잖아 봐. 지금 800이면 37.5%야 수익률이 무려. 원금 800에 수익이 300이라고. 그럼 800분의 300 하면 37.5%래. 이것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러잖아.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위험이 커지니까 요구 수익률이 커진다고. 만족 못한다고. 이 정도도 만족 못한다고. 그러면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투자 가치는 떨어진다고. 가치를 낮춰 잡는다고. 위험이 클수록 뭐를 높게 잡아요? 요구 수익률 높게죠. 이걸로 할인하는 거지. 지금 미래 가치를. 이걸로 할인하면 현재 가치가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은 위험이 클수록 요구 수익률을 어떻게 잡고 위험이 클수록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냥 수익률을 가지고는 만족을 못해. 그럼 요구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할인을 많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만족 못한다는 이 뜻이에요 지금. 그러면 더 낮추면 할지도 모르겠지. 한 550 이렇게 하면 이러면 이제 할만해요? 이제는 조금 이제 100%에 100% 수익률 100% 뭔데 이제 아시겠죠? 위험이 클수록 요구 수익률이 점점 커져요. 요구 수익률이 커진다는 자체가 뭐예요? 가치를 떨어뜨려 잡는다 이 말이에요. 요구 수익률이 커질수록 가치는 떨어진다 이 소리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예,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죠? 위험이 커질수록 요구 수익률은 커지고 그만큼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1,100이 예상되더라도. 됐나요? 예, 그게 개념적으로는 더 우수하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자 그럼 됐고 여기까지 됐고 그럼 이거 이해됐고 됐죠? 이제 기억만 하면 되는데 이제 또 나가면서 다 까먹었던 저는 솔직히 이해만 되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진짜 제가 많이 설명하는 방식을 엄청 고민을 많이 해왔거든요.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이렇게 많은 이렇게 이 어려운 내용들을 쉽게 설명하려고 많이들 고민을 했는데 이러면은 될 줄 알았거든. 근데 이게 다가 아니더라고. 예, 그 다음에 또 까먹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오래 기억할 수 있는지 이걸 또 이제 고민을 해야 돼. 예, 그러니까 암기하는 방식도 또 더 이제 개발을 해야 돼. 아이고 힘들어. 애들 안 가르치고 어른들 가르치면 이런 게 안 해도 될 줄 알았어요. 애들 가르치다 여기 왔거든요. 예, 왜냐하면 애들 가르치면은 지발로 오지도 않고 끌려오죠. 그러니까 억지로 왔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구슬려 가지고 이렇게 학원을 다니게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 예, 근데 어른들은 자기 발로 걸어오니까 그래도 최소한. 예, 근데 별 차이가 없더라고. 그리고 여기 강의하면은 대학교에서 공부한 걸 가르칠 수 있잖아요. 고등학생들, 중고등학생 가르치면은 대학교에서 배운 거 아무 소용 없지. 그냥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만 알아도 충분해. 예,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에서 배웠던 걸 써먹을 수가 없잖아. 예, 그럼 계속 퇴화가 되겠지. 아무리 공부를 했다 해도 안 하면 퇴화가 되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예, 그래서 왔더니만. 다음에 이제 민감도 분석하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자, 이제 위험을 관리하는 여러 기법인데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줄이는 방식이죠. 요거는 이제 뒤에 따로 얘기하는 거고요. 자, 민감도 분석은 이제 감응도 분석이라고도 하고요. 자, 우리 이거는 가유순전후 하잖아요. 가유순전후 하면은 투자자는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수지, 세후수지 이 다섯 가지 중에 어디에 제일 관심이 있을까요? 세후에 제일 관심이 많아요. 세후에. 왜냐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써버릴 수도 있는 돈이에요. 써버릴 수 있는 돈 1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에 쓰면은 뭐 여행을 가든 차를 사든 어떻게든 쓸 수 있잖아요. 근데 투자를 해서 들어오는 돈이 세전으로는 1억이 넘었는데 세금 내고 나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 굳이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세금을 다 내고도 나한테 1억이 넘게 들어와야 나한테 뭐가 그럴 것 같으면 투자를 해. 지금 써버리지. 그러니까 세후가 제일 관심이 많은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 뒤에 투자분석 기법에 가면은 순순에 있죠. 할인연금수지분석법, 순영가 수익성지수 내부수익률이에요. 이걸 다 세후로 계산해요. 왜 그러겠어요? 당연히 세후가 중요하니까. 그것도 들어온 돈도 미래에 들어오는 거니까. 미래에 들어온 건 뭐로 바꿔야 돼? 지금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 지금 1억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1억이 나가는 거니까 세금도 다 내고 현재 가치로 바꿨을 때 뭐보다 커야 돼? 1억보다 커야지. 현재 가치로 바꿨을 때. 그래서 이것들을 결과치라고 그래요. 결과치. 이 돈들을 결과치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임대료가 있잖아. 임대료. 임대료가 1% 떨어지면은 얘가 바뀌겠죠. 영향을 받겠죠. 그럼 결과치가 3% 떨어져요. 여기 공실이 1% 올라가요. 그럼 얘가 2% 떨어져요. 영업 경비가 1% 올라가요. 그럼 여기가 1% 떨어져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얘네들을 투입 요소라 그래요. 얘네들 투입 요소. 얘네들 투입 요소가 변하면은 뭐가 변하는 거예요? 결과치가 변하는 거죠. 얘네들이 1% 변할 때 결과치가 얘네들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얘가 제일 많이 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얘고. 그러니까 많이 변하는 걸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와서 계약을 하면서 임대료 좀 깎아주세요 하는 거죠. 깎아주면 방은 채울 수가 있고요. 안 깎아주면은 공실이 늘어난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때 깎아주는 게 나아요? 안 깎아주고 이제 빈방으로 하는 게 나아요? 빈방으로 하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깎아주면 3% 손해보는 거고 여기에 영향 3%. 근데 안 깎아주고 빈방으로 남겨놓으면 2% 손해보는 거죠. 손해를 덜 보는 거죠. 맞나요? 그런 식으로 미리부터 조사를 해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의사결정할 때 훨씬 더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됐나요?
자, 이게 이제 위험 관리 방법의 민감도 분석 포트폴리오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남은 거는 뒤에 그 평균 분산 결정법 포트폴리오로 남는데 오늘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3번부터. 3번에 투자 위험에 관한 설명도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사업상 위험이란 부동산 사업 자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성에 관한 위험으로 여기에는 시장 상황으로부터 이야기되는 시장 위험과 사무실의 관리, 근로자의 파업, 영업비 변동 등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운영 위험 그리고 위치 고정성 때문에 사업상 안게 되는 위치적 위험이 있다. 시, 운, 위 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적 위험이란 지렛대 효과를 기대하는 일반적인 지분 투자자의 투자 행위는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맞죠? 그다음에 법률적 위험이란 법적 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 맞고요. 인플레 따른 이자율 위험을 피하기 위해 차입자는 고정 이자율로 대출하는 대신 변동 이자율로 대출하기를 선호하게 된다. 차입자 입장에서는 고정 금리가 낮죠.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유동성 위험이란 대상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가치 손실 가능성 맞고요. 그다음에 4번은 위험 수익 상쇄 관계가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를 위험수익 상쇄관계를 한다. 맞고요. 다음에 이번에 무위험률은 비체계적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상승한다. 맞아요. 무위험률은 위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했다고 또 비체계적을 체계적 이렇게 바꿔서 옳은 문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체계적 위험이든 비체계적 위험이든 무위험률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금융신용에 제한 금융기관의 이자율, 화폐의 수요 및 공급, 저축률과 투자율 등은 무위험률에 영향을 준다. 맞죠?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무위험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수요 공급과 관련되는 것들이. 그 다음에 증가하는 위험에 대한 대가를 위험 할증률이라 한다. 위험에 대한 대가, 위험 할증률 맞죠? 그 다음에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이 예, 요구순위로 반영되는 것을 PCO 효과 맞고요. 다음에 5번은 부동산 투자에 따른 위험의 관리 기법 중 보수적 예측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1번에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는 거 뭐예요?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는 것은 말 그대로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그대로 위험한 투자 제외. 2번은 인플레이션에 연동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는 방법은 위험 전가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위험 전가. 3번에 수익은 가능한 한 낮게, 비용은 가능한 한 높게 예측하는 방법은 이게 바로 보수적 예측이죠. 그다음에 위험한 투자일수록 할인을 크게 하는 방법. 이거는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죠. 이게 내용을 보고 타이틀이 생각이 나야 되고요. 타이틀을 보고 내용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야 바로바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험 요소가 결과치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방법. 이거는 민감도 분석이 되겠죠. 예, 6번부터는 포트폴리오 하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